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입니다. 이 글씨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 있다니까?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팩토리에 왔어요. 이 테슬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주문한 이 테슬라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진짜 매뉴얼로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합니다. 진짜 테슬라 맞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엑셀러레이터부터 월드 트랜지션 투 서스테인더빌리티 에너지. 약간 좀 오글오글오글 하는데, 그래도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 테슬라 직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이 테슬라 공장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내 차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차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테슬라의 공장 와서 어떤 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과정이에요.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공장하고 많이 다르네요.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에 만들어지는 대수가 100대예요. 35초에 한 대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철판 하나가 들어와서 전체를 라인을 거쳐서 나오는데 3시간이면 된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을 보면요, 지금 이런 부품들이 이미 옵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찍는 공정은 없고요, 외부에서 철판을 찍어서 부품 상태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오고요, 시작부터 로봇들이 있습니다. 상황 맞춰서 계속 로봇들이 작동하는 거고요. 오, 이게 무슨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점은 로봇하고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서 이 로봇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예전의 자동차 공장에서 상상 못할 일이에요. 예를 들면 현대 같으면 로봇 라인 따로 있고 사람 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 라인에 사람이 가까이 가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는 로봇과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연결돼 있는 모습이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테슬라 라인은 굉장히 하이테크적이고 사람이 아예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어떤 자동차 공장보다 더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입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야, 여기 있는 기계들 몇 대 있을 것 같으세요? 무려 750대가 있습니다. 750대의 기계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완전히 기계화 시켜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이 품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이 단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 단차를 어떻게든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일일이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저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캐스팅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비인데요, 이 차의 뒷부분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찍어서 이렇게 주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주물을 이용해서 뒷부분을 만들어내니까 더 경량화도 되고 부품도 줄어들고 생산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야, 그런 것들 참 대단하죠. 이 뒷부분은 5분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비가 또 여러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설비에서 이 뒷부분을 하나씩 콩콩콩 찍어내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뒷부분 전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저렇게 알루미늄 철판이 붙어 있는데, 저거는 뒷부분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용접이 안 되고 저기를 리벳으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벳으로 저렇게 콕콕 찍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저걸 차체에 붙일 때도 리베팅을 통해서 붙인다고 해요. 저게 그냥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메이커도 빨리 저런 식의 생산 혁신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그런 구성이네요. 캐스팅이 지금 중심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상하이는 지금 뒷부분만 캐스팅으로 하고 베를린은 그 앞부분까지 전부 캐스팅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세 등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팩 있지, 앞쪽에 캐스팅, 뒤쪽에 캐스팅,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단한 혁신이에요. 저희가 왔더니 불꽃놀이를 해주고 있어요. 와, 세상에. 아니고요, 네,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어저께 저희가 봤죠, 메가파스칼을 갖고 있는 UHSS예요. 울트라하이 스트렝스 스틸이죠. 차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비인데요,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게 차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지금 그곳의 단차를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장을 이렇게 마음껏 찍을 수 있게 해주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테슬라 공장을 외부에 오픈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여기 바디인 화이트 저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메인 버기라고 하는데, 버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동차 회사 다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중에 띄워놓고 이걸 3차원으로 돌리면서 용접을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장치입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수백억 하는 그런 장비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버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노트파를 이용해서 일부분만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버기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랫부분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차를 그냥 세워놓고 윗부분을 용접하는 형식으로 이 차체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효율적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차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철판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빠졌죠. 예를 들면 철판을 찍는 과정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철판을 찍고요, 저쪽에서 찍은 철판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배터리팩을 만들고요, 만든 배터리팩이 또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하지만, 그리고 모델3는 저쪽 다른 공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공장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새로 개장된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각각이 다 하나의 지붕 아래 있습니다. 하나의 지붕 아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라인이 서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밖에서 부품들이 일일이 배송 되는 일 없이 그냥 라인을 타고 바로 오니까 그런 것들이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고요, 베를린은 사람의 힘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모든 것들이 자동화돼서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빠졌지만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팩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네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도어가 없죠. 도어 어디 갔어? 원래는 붙어 있었어요. 도어가 있었던 거를 도장을 다 완성한 다음에 떼는데, 그렇게 해야만 주변하고 색깔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했다가 도어를 떼고 나서 작업 마친 다음에 다시 도어를 붙여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벽한 도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붙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라면 로봇으로 짝짝짝짝 해서 다 붙일 것 같잖아. 근데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붙이고 일일이 스티커를 바르고 일일이 저걸 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퀄리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웃깁니다. 저는 여기쯤에서 아마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이 차를 발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모두가 다 유니폼을 입고서 일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심지어는 군데군데 보면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테슬라의 광팬들이 일하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내가 테슬라의 일원이 돼서 이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런 충성도랄까. 여기 핸드폰 보는 사람 있나 한번 볼까요? 책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앉아 있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뭐 일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이게 충격이 아닌데, 원래는 이게 당연한 건데 미안하네요. 일단 연령도 굉장히 젊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지금 굉장히 좀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인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내 모델 Y 잘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지. 여기저기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아, 저게 내 건가? 역시 제 거 잘 만들어주세요. 쉐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차체에 각가지 부품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서브우퍼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고 계셨어요? 뒤쪽 팬더 속에다가 지금 서브우퍼를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쪽 아래 보면 저렇게 서브우퍼 자리가 있고, 서브우퍼 아래쪽에 저렇게 홈이 있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는 부분도 있네요. 오픈에어 타입이에요. 아, 이게 현대면 저는 사람이 안 하거든요. 현대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해요. 희한합니다. 이 공장 안에서 사람이 이걸 몰고 다니는 거는 이제 요즘은 안 하는데, 확실히 인건비에서 조금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공장이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엄청 큰 공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좁지? 아랫부분 배터리가 장착되기 전입니다. 배터리가 장착되기 전에 이렇게 생긴 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아래쪽에 지금 실을 일일이 칠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꼼꼼하게 실링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하는 일들이죠. 로봇이 해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절묘하게 잘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보시면 배터리팩이 연결된 게 오고 있어요. 위쪽에 와이어링 하네스나 이런 것들이 2층에서 완료돼서 내려옵니다. 여기 배터리팩이 다 달려 있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완성된 상태. 그리고 이 다음엔 문짝을 붙이는 과정이 있게 되죠. 일단은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뭐냐면 배터리가 연결되는 과정, 이걸 메리지라고 합니다. 메리지 공정은 뭐냐면 2차 여태껏 이것저것 실었는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아래쪽에 배터리하고 모터하고 등등등이 빠졌잖아요. 그 아래쪽 부분을 셰시, 위쪽을 바디로 해서 테슬라는 마치 프레임 바디처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만들어서 이 아래쪽 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걸 결합시켜요. 그 결합시키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고요. 잘 보시면 앞뒤에 모터가 있죠. 앞뒤에 모터 있으면 이건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건 다 사륜구동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모터가 크게 들어있는 건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게 벨트가 아니라는 걸 주목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건 자동차입니다. HEV라고 해서 이 자동차가 가면서 스스로 조립을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가 여기 지나가는 저 자동차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서 바디에다 아래쪽 셰시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 셰시, 이 셰시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 그 자체로도 원하면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신기하죠? 사실 요즘 여러 가지 회사들이 플랫폼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EGMP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앞쪽과 뒤쪽이 서로 분리돼 있는 상태, 그냥 배터리 따로 분리돼 있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스케이트보드처럼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그냥 이 자체가 셰시로, 그리고 윗부분이 바디로 이 둘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라인을 더 길게 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생산을 좀 더 빨리 할래 라고 하면 HEV 더 투입하면 되는 거고요. 길이를 좀 더 늘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는 웃기게 이런 것들이 가변 벽이에요. 가변 벽으로 해서 이걸 좀 더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라인을 더 빠르게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라고 하면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예전부터 그렇지만 이 텐트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익숙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그냥 중간에 빼버리고 아니면 필요하면 더 넣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모델 Y 단한정이지만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타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테슬라의 가는 방향, 철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여기가 파이널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죠. 놀라운 건 말이죠, 여기 있는 테슬라는 이 안에 있는 부품들 95%를 현지화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테슬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차에 들어가는 액을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액을 집어넣는데 예를 브레이크액 아니면 워셔액, 냉각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문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짝을 따로 떼요. 따로 떼서 문짝을 따로 조립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차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문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차하고 여기 있는 문짝하고 한 곳에서 정확하게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페인팅했던 그 차 맞지? 라면서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돼요. 여기 문짝이 이렇게 따라오죠. 문짝이 따라와서 이 문짝과 여기 있는 자동차가 그대로 붙는 거죠. 한번 살짝 볼까요? 문짝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치 이거는 F1 레이서가 피트인을 해서 타이어 바꿔 끼듯이 그렇게 문짝을 덜컥 갖다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그 반대편을 또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마지막에 이렇게 발로 꾹 눌러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문짝은 알루미늄이에요. 후드도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발로 밀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드랑 알루미늄 그럼 단차를 어떻게 맞추느냐, 마지막에 이 공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쪽 이너 패널과 아우터 패널을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차를 완벽하게 고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 BIW 만드는 곳에서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조정해서 여기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조정할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최종 공정에서 보니까 단차가 있네, 내가 발로 좀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애초에 그게 맞춰서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자동차들 이미 단차가 하나도 없이 정말 완벽한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정확하게 가서 갭게이저로 이렇게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네, 지금 얼핏 봐도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문짝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내 차 어디 있는지 내 차 찾으러 가자. 우리 유업인 작가 차. 네, 여기서부터는 차가 굴러갑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정도로 만들어져요. 네,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 과정은 이렇게 각각의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를 각각 보고 있습니다. 퀄리티 체크라고 하는데요, 퀄리티 체크는 3개의 팀이 와서 한다고 합니다. 바디 인 화이트,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팀, 그리고 퀄리티를 체크하는 팀, 그리고 또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는 팀, 이렇게 세 개 팀이 각각이 와서 자기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험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비틀어진 부분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풀었다가 두들기고 다시 조이고, 이렇게 약간의 이 문짝을 닫았다 열었다 할 때의 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풀러서 옮기고 두들기고 조이고 조금 옮기고,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라인입니다. 이 라인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돼서 테슬라가 나오는 겁니다. 완벽하죠? 정말 완벽한 상태. 아, 그 단차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했더니 결국에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사람 손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해내네요. 대단합니다. 단차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검정색이라 그런가? 검정색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놀라운 수준의 단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어? 사실 이게 설계부터 테슬라가 좀 덤벙덤벙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 사람이어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지금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이 단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단차를 추구하는 거겠죠. 이렇게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2에 와서 이 테슬라 모델 Y의 생산을 지켜봤는데요. 사실 중국산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 그동안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산이라면 막연히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와서 봤더니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나온 차들은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를 월등히 뛰어넘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충격이었고요. 이 정도라면 믿고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